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2회. 자, 2회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회는 이제 1번이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1번은 그냥 간단하게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먼저 등록 기준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런 거 하고 이제 법을 적용할 거냐, 또 안 할 거냐.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다른 법률은 꼭 물어보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사. 자, 등록 기준은 요 문제 말고 이제 다른 게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그때 이제 나올 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얼마. 그다음 이제 책임자는 정말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형태가 이제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는 게 안 되는 거, 자, 되는 게 있고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3분의 1 숫자도 센다고 했습니다. 대표자는 빼고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1번은 그냥 간단하니까요. 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이 아주 이상할 겁니다. 다른 법률. 저기 농협 같은 것을 다른 법률을 다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농지만 그리고 중개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은행원 바쁩니다. 자, 단위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법인의 분사무소는 뭐 주된 사무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없고 농지중개도 잘 안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금도 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계십니다. 책임자 들 필요 없다. 아예 뭐 책임자 들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3분의 1도 필요 없고 계십니다. 근데 2번은 정확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척 관할 지역 외 주된 사무소 하나만,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빼라. 정말 철저하게 개수 지킵니다. 2개 이상.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고 형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맞습니다. 중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공구에는 하나만 둬라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하고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공구에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없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 이미 하나 있으면 분사무소 거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이렇게 뭐 둘 수 있다 그러면 X. 요즘 있다 없다를 요즘 자꾸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죠. 주된 사무소인가 분사무소인가. 시험장 가보면 분사무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이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오히려 맞쪽입니다.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라. 관리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여기다 이제 분사무소 그러면 안 됩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자, 4번 맞았죠. 시험장은 맨날 틀릴 건데 요건 맞았고, 이런 거 먼저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안 된다 그러면 X일 겁니다. 사무소 여러 개, 여러 사람이 하나 두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써봐라 그입니다. 우도 같이 써보는 거 괜찮습니다. 처음에 넣은 게입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하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사무소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라. 거기다 건물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다. 누구 승낙서인가 그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그냥 1번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은 우리 고용인 신고는 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언제 신고하냐. 나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그리고 제재는 심하게 안 물어봤지만요. 제재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밥상 3개입니다. 작년도 문제는 좀 케이스 문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답은 또 쉬웠었고, 자,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고용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거, 이제 옳은 거, 이런 옳은 문제 나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틀렸나라고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들어왔다 신고하고 나갔다 신고가 분명히 날짜가 달라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 아주 괜찮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전을 고용을 하면은
고용한 날로부터, 근데 여기다가 열흘, 그래 놨네요. 열흘 이내 얘기입니다. 거기도 열심히 생각할 거냐? 업무정지 당합니다. 신고 제때 안 하면, 그입니다. 열흘 이내, 아니죠. 나갔다 신고입니다. 종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안 그래요, 그입니다. 빨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열흘 이내, 여기가 틀렸네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얼마만에 신고한다고요? 업무 개시죠. 업무 개시전입니다. 이런 거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건 종료 신고, 나갔다 신고, 열흘 만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나갔다 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살짝 바꿔놨구만. 시험자가 맨날 바꿔놓습니다. 1번 X, 2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나 중개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다. 저기다 뭐 추정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업무상 행위인데도 모든 행위는 또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딱 두 군데다. 업무상 행위 거기는 맞았다.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본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딱 두 군데 맞았습니다. 업무상 맞았고 본다도 맞았고 꼼짝 말아라 본다입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추정은 번복되고 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 깨져.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인의 행위는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인이 사고치면 개업이 책임져라. 밥상 세 개나 아예 마련해놨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니까 조심하세요. 분단촉 잘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2번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고요. 근데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는, 그런데 여기다 이상하죠? 사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나가나 안 나가나 우리가 무슨 점쟁입니까?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저기 미아리 가서 자리 깔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문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 7일 그래도 X였습니다. 얼마? 여기가 여기죠. 10일. 저기 1번에 있는 열을 요걸 여기다가 써야지 어떻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 여기서 이제 고용신고도 사전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이라는 얘기는 없어.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나 그랬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아이 그냥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저거 위조해 온다고 얻었는데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할 때는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증 사본 한부를 첨부했던 신고서를, 우리가 이제 신고 안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걘 또 요걸 답 이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안 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개업도 안 내고 소속도 안 내고 임원사원도 자격증 있어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이제 법이 이상해요. 옛날에는 인감증명법 그랬습니다. 인감도장 등록하라. 그입니다. 5번에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개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아닌데 그입니다.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하고 주민등록법입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이 법이었습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뭐 쓰는 문제 아니니까 그거 뭐 정확하게 몰라도 뭐 인감증명법 그러면 말이 안 돼. 자, 법인은 상업등기규칙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은 법이 너무 엉뚱하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때가 있을 거니까 2번 이런 문제 정말 아주 괜찮다. 하여튼 전자문서 된다.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 저기 정부 24 들어가면은 인터넷으로 방문 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건 안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전자문서 인터넷도 된다. 방문만 아니다. 그입니다. 우리도 귀찮고 실공 구청도 귀찮고 입니다. 엄청 바빠 죽겠는데 맨날 방문 접수번호 뽑고 기다리고 접수 받아주고 실공 구청도 싫어합니다. 그입니다. 딱 인터넷으로 딱 접수가 되면 알았어 하고 확인하면 아주 쉽게 처리가 될 겁니다. 뭐 잘못되면은 전화가 다시 와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냥 2번만. 그리고 이제 3번도 이제 사무소 명칭. 뭐 명칭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냐, 없냐. 간판 설치 잘못하게 되면 뜯어내라. 안 뜯어내면 사람 부른다. 그리고 100만 원이자 과태료인데 별표가 세요. 50이 최대인데 50을 때립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고 낼 때 뭐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광고 내냐, 명칭이 뭐냐, 어디가 있냐,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거
근데 개업 공인주자가 아닌 자, 맞쪽입니다. 아닌 자 학교입니다. 금쟁이 표시하면서 1학년 할 때 저 표시 광고 잘못 내면은 1학년 반 맞습니다. 아닌 자로서 우리 개업은 말고개입니다. 100만 원 약과트로밖에 안 되고 개업이 광고를 잘못하면은 근데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요 중개업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팔라고 이런 건 제재가 없습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죠? 여기 시험장에서 혹시 3학년 3반 이런가 아니면 요걸 가지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라고 하지 않나 교도소 보내는데 1번 맞아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시니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금액 적이 500 이상 하잖아요. 의뢰받은 이런 문제 내볼만 하고요. 중개사물에 대하여 괜히 문장만 깁니다. 사무소 명칭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다 맞죠. 개업공사의 성명 여기 있는 네 개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게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 낼 때 뭐를 표시해야 되는지 모르면 얻어맞을 건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제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일 거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게으르고 중개사물에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자, 이런 식으로 명시도 않고 광고를 했대요. 여기입니다. 게을러 갖고 그랬더니 500만 원 저기 공시 확인 거기 나오냐 반명 보이게 나오냐 여기입니다. 슈어 표시하면서 바꾸만 500만 원이냐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이죠.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살짝 속여볼 겁니다. 2번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재가 정리가 안 되면 꼭 몇 문제 계속 그냥 손도 못 써보고 딱 당하실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하면서 유사사무소 하면서 유사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명칭을 사용하면은 1학년 일반에서도 당연히 많이 나온 지문이고요. 1년이나 지원기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처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시험 공부도 안 되냐 보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라고 써보겠다.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맞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입사 아닌 자는 여기도 뭐 정말 1학년 일반인데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도 중개보존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 괜히 그냥 개업이 아닌데 광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벼룩시장 등에 보면은 막 소속이라 광고가 나오는데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만 광고 내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사무소 개업을 했을 때는 개업 공사라고 하지만 그냥 공인주사라고는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따놓으면 공인주사는 맞아. 공인주사하고 개업은 다르다고 용어정에서 바꾸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은 맞아요.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자 네 번째 요건 이제 제목에 답을 알려줬었죠. 괜히 또 잘못 보면은 어째 또 답이 없대 이러면서 괜히 고민하실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의 건축물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괜히 또 일본에서 그냥 헷갈리셨을 겁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런 거는 나오고요. 예, 그런 것들에서 많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가고요. 예, 주택 투기적인데 이제 4번을 볼까요? 비주거용 상가인데 주택 거래 신고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아예 전혀 없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택 거래 신고를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로 주택 거래 신고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잠시 있었고요. 아마 여러 문제는 거의 내보기는 어려운데 5번 투기 과열 지구 우리 세종시는 그냥 다 묶여 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비주거용은 상가니까 주택거래신고지역하고는 4번 관련 없다라고 그냥 참고만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도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튼 부동산거래신고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뭐 양 벌 규정 나란히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리고 일단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법인 업무에 관하여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우리 개업한테도 똑같았잖아요. 종업원이 잘못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조문에 뭐 동일한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벌금형을 과한다.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양불 규정인데 어느 쪽이나 유사한 규정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나중에 이제 책임져야 된다. 정원본이 잘못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양불 규정은 거의 마지막 조문에 거의 다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이제 그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요 우리 이제 정원본한테 봤었던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돈 자료하고 돈 외자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맞죠. 자료를 요거 500g 안 됩니다. 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얼마? 3천. 3천 맞습니다. 근데 4번 딱 3번하고 4번은 딱 바꿔볼 만합니다. 그럼 시험장 가면 딱 하나는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나오면은 나중에 알아채우니까 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외자료 딱 네 글자만 다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 3번은 자료를 여기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정말 딱 네 글자만 다릅니다. 외의 자료 돈 외자료계입니다. 소재지 지목이나 면적 이상에서 자료 내봐라 했더니 안 내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500. 자, 금액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3000. 돈 자료는 3번. 돈 외자료는 얼마다? 500이다. 자, 50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맞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5번 이제 4. 이런 게 이제 그러면 돈 외자료, 뭐 돈 자료나 돈 외자료 안 냈을 때 나중에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자진신고했을 때 봐줄 거냐고입니다. 이건 안 봐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고 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이건 뭐 거짓 뭐 요구나 또는 조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그런 것들만 봐주고요. 근데 과태료 감경 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없다. 돈 자료, 돈 외자료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크게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간단한 것만 과태료 가중 또는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규정 자체가 있다 보니까 돈 외자료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설명해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고 관청 여기도 이제 등록 관청 그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등록 관청인데 대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전에다가 신고 안 했다. 그럼 세종시장님 때리냐? 등록 관청 그러면 액수라는 겁니다. 무슨 관청? 신고 관청. 전국 물건 우리가 소개하니까 하여튼 과태료는 신고 관청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다 등록 관청 그래도 표가 전혀 안 됩니다. 등록관청 S.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라고 해서 맞고요. 그리고 여긴 정말 꾸물거리입니다. 우리 보통 다 시공 구청은 지체 없이 좀 늦어봐야 7일 이럴 건데 여긴 열흘. 등록관청도 신고관청도 등록관청에다 열심히 생각하고 통보하나 봐. 맞았습니다. 이런 거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맨날 숫자 받고 그리고 오히려 열흘 맞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던 신고관청은 과태료가 네 번 쌓이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세 번 쌓이면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서 때리면 몰라. 그러니까 내가 때렸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거 쌓여서 모아서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 두들겨 패기입니다. 업무정지와 같이 합쳐서도 세 번이나 네 번 되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얼마이네? 열흘. 여기 열흘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 지체 없이나 7일 이러면 X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15일 그러면 X입니다. 열흘 이내에.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의 중개사무소 관한 시장군수구청장 여기가 이제 등록관청이겠죠. 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뭐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관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했던 신고관청에서는 등록관청에다가 며칠 만에 통보한다고요? 열흘. 저기 열흘 바뀌니까 조심하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당연히 뭐, 거짓 저렇게 이제 여기는 세 배냐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금액으로 따졌을 건데, 이게입니다. 여기는 부동산의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3배 이하에, 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한다. 3배가 아니라 얼마다? 취득하기가 5%.
그러니까 요를 썼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요것도 이제 바뀐지 모르면 요거 마저 여태 답이 없대 이럴 겁니다. 요 세 번째가 틀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옛날에는 취득세 세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외국이 나오죠. 외국은 정말 500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 500이었는데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도 얼마라고요? 300. 300 맞았습니다. 계약은 300. 계약 후에는 100 이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상한 요구. 그 다음 매도 매수를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얼마라고요? 500 맞았습니다. 뭐 거짓을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다? 500. 제재 갖고는 꼭 이렇게 10이 거니까 정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해놓으시고요. 자, 제재만 묶어서 6번은 잘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7번은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유사하게도 꼭 나올 거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의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자, 문제를 잘 보시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거. 1번부터는 옳은 거 고르고 계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저 틀린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크게 꼭 빨간색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보이라고. 그리고 시험 문제 풀실 때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가스불 켜놨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집은 그냥, 하여튼 뭐 집이 어떻게 돼도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 잘 지킬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어차피 뭐 토요일이니까 알아서 그냥 키울 겁니다. 자, 토요일 그냥 하루 애들 굶어도 괜찮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제 내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애들 또 고생 안 시키려면 정말 이제 애들도 이제 참는 것도 다 쓰러졌습니다. 애들도 자, 너희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틀린 걸 고르시래요. 틀린 거.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권리관계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이임자 맞았죠. 여기다 이전이나 쌍방 거래 당사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취득하려는 맞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그리고 권리관계는 여기다 대장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맞죠.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한다. 그죠? 아주 정확합니다. 갖고 보고 소유권자 누구고 그리고 제한물권이 또 혹시 있는지 소유권 왜 을구를 보면 나와 있을 거라 합니다. 을구는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 다 을구에다가 몰아놨어. 자, 기업보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권리관계 맞고 취득도 맞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맞고 계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틀리는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님번은 저기 하거나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는 매도 의뢰인 계입니다. 이건 정말 잘 안 보였을 건데 임대 의뢰인 등 2.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이제 임자는 맞았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매도냐 안 주네요. 자기 집에 자신이 없어갖고 아주 그냥 비가 철철 새고 있고 지금 아예 방에는 세숫대야 그냥 아예 그냥 받쳐놨을 겁니다. 불응을 하면은 근데 그 사실을 매수 자 임자는 맞았죠. 그리고 임차 의뢰인 여기까지 아직 뭐 틀린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등에게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설명하거나입니다. 여기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나입니다. 그리고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요거 예상 문제로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문제집도 없게입니다. 여기는 하거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고입니다. 이러면 정말 다 쓰러질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고요. 걔 또 니은번 제껴놔. 그러면 5번이 답이 있냐? 그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상할 건데, 그입니다. 오히려 2번, 3번, 4번. 좀 애매하면 보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또 답이 없대. 그러면 내가 뭘 잘못 봤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 저 하거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저기 뭐 매도를 바꾸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아래를 매도라고 또 바꾸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렇게 하거나,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니까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입니다. 설명 안 하거나 기재 안 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로. 그래서 니은번은 여기는 틀렸다. 하거나 때문에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시게 이제 분사무소 가네요. 봉입니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기는 또는이 또 이상하네. 저기 책임자는 맞았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은 책임자가 여기다 뭐 대표자 많이 써봤는데 책임자는 맞았습니다. 안심시켜놨네. 입니다. 책임자가 근데 갑자기 확인 설명서에 거래계약서인데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입니다. 아주 환장할 겁니다. 서명 및
서면 빈 날입니다. 아직도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나실 속입니다. 처음 나가면 다 틀리고 나오게 생겼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소나기가 오는 게 아주 태풍 올 겁니다. 다 틀려갖고 큰일 납니다. 뭐 이런 폭풍보다 그냥 더 무서울 겁니다. 디귿본도 X 또 오는 저거 이미 기출문제 나와봤다는 겁니다. 또 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낸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다고 자꾸 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름도 없고 게입니다. 다음 1번 보실까요? 그럼 실제 권리관계는 뭐래요? 법정지상권 왜 외운데요? 설명도 안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법정지상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유치권 설명해야 됩니다. 점유권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다 보니까 매수인 다 떠안고 가니까 됩니다. 저거 30년 참을지 모르는데 법정지상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민법에서 왜 나와? 우리 법령에도 가끔씩 나오는 데입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는 니르본 너몽뚱합니다. 출줄이 니은, 디귿, 니을 요 세 개가 틀렸고 그 다음에 요 미음번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쉬웠습니다. 권리관계인데 지용도를 명시하겠냐고입니다. 자 먼저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입니다.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저게 아까 기업번호 맞았는데 지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맞죠? 오히려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X개입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형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뭐 지적도지 지형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미음번 맞아. 자, 답은 이제 니은하고 디귿하고 니을 이런 문제가 아주 제일 괜찮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니은번에는 하거나 그쪽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번은 책임자를 저렇게 바꾸는지 지금 맞았고 대표자라고 바꾸는지 또는이라고 바꾸는지 봐야 되고 뭐 니은번은 알 것 같고입니다. 하여튼 니은하고 디귿 요 두 개는 길목을 꼭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도 나올지 몰라요.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8번에 우리 금쟁이 뭐 조전문도 이제 4번 같은 것도 임시험 문제는 나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금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자 먼저 개업공사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매를 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중개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첫 번째 매매하면 초과판다. 거기 딱 걸렸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중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양권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정말 매매한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으로 매매해요. 1번은 정확해요. 입니다. 그리고 자,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거래사 일방을 대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쌍방 대리가 안 된다는 거지 일방 대리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대리는 괜찮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다 어떤 명목이 될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예외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반환해줘도 나중에 금쟁이 부도 처리가 나도 금쟁이 무조건 교도소 보낼 거야. 근데 요구 정도는 괜찮고 안 받으면 괜찮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근데 저렇게 전부가 정말 무효일까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00 받을 거 500 받았을 때입니다. 그걸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건데 근데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근데 그 전부가 무효로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부분만 서울시계도 나오던 데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지 전부가 전액이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200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500 받았으면 300만. 그건 금방 알 건데 문장으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4번 요놈이 틀렸고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냥 단속 규정이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는 거죠. 일단 뭐 받아도 게입니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금쟁을 한 경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6사 2기에 거금 공손할 때 바꿔입니다. 금쟁 제재가 뭐더라? 웬만하면 하더라? 그래서 절대적은 아니고 등록 취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9번도 9번도 거래기하서 뭐 시험장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1분 안에 못 풀어 입니다. 못 풀면 공단 쳐들어갈 겁니다. 한 디귿하고 1번 정도
정도까지 오면 될 건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기하서 작성인데 잘 모아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실까요? 거리기하서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리기하서 본다고 해야 되면 또 이제 오다가 일본부서는 확인 설명서 전속 중계기하서로 이제 가시면 큰일 나요. 입니다. 거리기하서. 그리고 첫 번째 기업번은 거리기하서니까 3년 금방 보이죠. 틀렸다는 거. 요 기업번 같은 게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내가 지금 무슨 계약서 보고 있나 나중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전속하고 확인설명서는 3년이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기업법을 씨가 틀린 거 틀렸는지 정말 볼까요? 개업공사는 아주 많이 들어봤고요. 그 원본 또는 4번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5년.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게입니다. 전속도 3년이고 확인설명서도 3년인데 여기는 몇 년이다? 5년. 5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기업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저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래도 되나? 또 이럴 겁니다.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또 선생이 안 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소설을 막 쓰실 겁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원해도 되겠냐고 게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냐고 산 사람을 공란으로 두면 게입니다. 매수인의 성명을 그리고 공란으로 하다 매수인 될 건 매도인 될 건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늘 두쪽 나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괜히 또 둘 수 있다 그러면 또 맞는가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게입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시험장에 가면 막 이상한 소설이 막 등장이 돼 있습니다. 니은번 X 이런 게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저런 건 안 냅니다. 하여튼 니은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지금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내지 몇 개냐는 죽어도 안 낸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게 써갖고 답만 맞추니까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반드시 지금 이제 거리기 왔습니다. 딱 요쯤 오면 이제 반드시 이제 헷갈리십니다. 확인설명서야 전속중계기 와서 서식 있잖아요. A4용지로 서식 봤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정해진 서식 있냐고 거리기 왔으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정해진 서식을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서식을 누가 정했냐고 국장이 정했니? 이게입니다. 그 서식을 봤다 그러면 어디 꿈에서나 보셨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나 전속중계가서 서식 있어도 거리가서 매도 매수인 줄 서식은 서식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겁니다. 서식도 방식도 상대방 선택도 내용도 내맴 하다 보니까 여기는 서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도 서식 소발하고 권장할 수 있다. 싫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디귿번은 이제 엉뚱한 소리 나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계에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거리에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제 경년 티거 요 세 개는 나란히 줄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벌써 답은 한두 개만 남았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 보시까요? 거짓 게임입니다. 거짓 게임입니다. 거금 공수할 때 그거가 뭐요? 거리기하서 거짓이요 게임입니다. 거리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탈세 좋아하겠냐고 국가가 뚜껑 열리겠지.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이 취소하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거리기 와서 거짓말. 다른 건 다 업무정지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내려줄 수 있고 별표는 6개월이고 게입니다. 세고 니르번 오히려 맞았어요 게입니다. 니르번 들어간 놈들은 틀렸을 거예요. 이제 요쯤 되면 답이 확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민법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거리기하세, 거리금액 등 거리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괜히 그냥 문장만 길어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리기하세를 작성하면 막 밑줄을 걷고 별표 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놨어요. 법전 다 써놨습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럽니다. 이거 계속 읽고 있으면 이제 문제 1분 안에 못 풀고 5분 안에도 못 푼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빼앗으려고 이런 걸 내니까요. 맞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비법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작성하는데 등록관청이래요. 저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여기다 뭐 협회도 내본 것 같은데 여기다 또 시도지사 그래라.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기하서에 표준되는 소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뒤에는 주고 쭉 맞았습니다. 근데 누가요? 등록관청이라 국토교통부 장과 국장입니다. 그게 또 비법 맞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비법 틀렸다 그게입니다. 등록관청 때문에 틀렸다.
서식은 국가가 정해야지, 국장이 정해야지, 뭔 등록관 정해. 그럼 어느 시가 할 거예요? 어느 도가 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도도 X고, 등록관 정도 X고, 협회는 더 X고, 협회는 국가가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비번 X입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아주 괜찮아 보니까 9번. 자, 이 정도면 웬만한 거리에서 나와도, 덤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번. 요것도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4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10번째 보증 설정도 반드시 나오고요. 언제 보증 설정하냐?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를 받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주된 사무소 얼마고, 분사무소 얼마고, 개업은 이제 얼마고, 공인중개사고 부칙은 얼마고, 농협은 얼마고입니다. 변경할 수 있냐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재가 뭐냐고,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문제는 매년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 또는 보증 설정이라고 해서 쇼문제 나올 건데 틀린 거래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시기 딱 정확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시한 후 이러면 안 되고 개시 뭐 후 즉시 이것도 안 됩니다.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3개입니다.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은 이제 따로 이제 별개로 돈을 맡겨놓는 거.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 한 19만원, 저기 보증보험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내면은 1년에 1억을 가입한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누구만, 여기다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공탁금, 돈 자랑하는 공탁금은, 자, 개공사가 폐업을 해도 사망을 한 날부터 저 3년을 5년 이렇게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 3년 이내는 바로 해소할 수 없다. 자, 어떤 게 이제 포인트인지 또 어떤 게 나왔는지 꼭 이제 예상돼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건지 선생님 뭐라고 할 건지 알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다 이제 고의과실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재지변으로 책임져 그럴 겁니다. 자기 중개 사무소로 외부려줘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저거 신고한 포상금 50만 원 나오고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자, 보통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 입으면 고의과실 나온다는 겁니다. 손해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럴 건데 고의과실을 딱 빼버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1항 말고 2항에 보면 요조문이 나와게. 그다음에 개업공사한테 손해배상 책임 있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염장에다가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맞았고.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이것도 이제 자꾸 나왔던 질문입니다. 개업공인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 그럼 1억만 책임지겠네. 주된 사무소는 2억만 책임지겠네. 5억을 깨먹고도 그입니다.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가 맞을까요? 아니요. 보증기관은 그렇습니다. 보증기관은 그런데 우리는 이력밖에 책임 못 져. 이럴 건데 개업은 얼마라고요? 전액이라는 겁니다. 보증보험회사가 1억 나갔다, 3억 깨먹었다, 2억은 개업이 또 책임져야 됩니다. 쳐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폐업을 해도 쳐들어와요. 자, 네 번째 X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 경우에도 이런 것도 이제 뭐 소멸된다 이런 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좀 오래 맞았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도 하다 무상이 될건 다 그냥 여기도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이 되는 거 아주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이제 자 11번도 이제 전속중개기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공개하십시오. 공개 안 하게 되면 등록주소 그다음에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그입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상황 통보해라. 자, 그리고 공개할 때 뭐 거짓으로 공개해서 안 된다. 거래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 어떻게 받느냐. 제재 등록주소하고 업무정지 나눠서 꼭 기원하셔야 됩니다. 두 문제도 가끔씩은 나와요. 자, 먼저 전속중개 계약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또는 저걸 망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부동산 그러죠. 망 또는 맞았죠.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돼라고 해서 당의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공개 안 하면 등록주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금 공손할 때 그 공이 바로 공개 안 했을 때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스스로. 자, 스스로입니다. 요것도 이제, 자, 2번도 요거 안 틀렸네, 이랬을 겁니다. 요건 죽어도 안 틀렸다고 엄한 놈만 계속 붙잡고 계셨을 겁니다.
2번 보실 거랑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뭐가 빠져서 허전하다고요.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 안 찾았으니까 내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견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면은 선지급은 땡전 한 푼 없다. 중개 의뢰는 개업공사한테 중개보수의 50%를 게임다. 뭐가 허전한데 게임다. 자,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쓰면 얼마를 청구했어? 게임다. 자,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50%가 아니라 뭐가 빠졌다고요? 50% 내에서 그죠? 소요비용. 소요비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뒤에 빠졌습니다. 자, 뒤에 앞에는 50%가 버티고 앞에 것만 나오고 뒤에는 소요비용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자, 쓴 비용, 소요비용, 실비 이런다든지 게임다. 자, 50%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지, 뭔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대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 50%를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저렇게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3개월을 또 6개월 이렇게도 바꿔봤습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는 서식에도 있고요. 당구장 표시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강행규정 아니라는 겁니다. 뭐 3개월보다 길면 단축된다. 이런 엉뚱한 문장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강행규정이냐고 알아서 하기라고. 라고 3개월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면 쓰라고. 위에다가 얼마까지로 한다고 쓰는 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저건 이제 일주일 이럴 것 같은데 전속중개 계약을 그다음 이제 공개에다가 2주 한번 내봤었으니까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 이래 잊어먹을 만하면 1회 이상 맞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문서로서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죠. 2주 맞고 1회 맞고 문서도 맞고 거기가 포인트고 다른 데는 다를 별거 없고 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중개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서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맞았습니다. 공개할 때만 7일이고 공개했으면 그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전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맞았고 답은 2번이 틀렸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분쟁 조정 이외에는 이제 뭐 크게 뭐 무죄감 거의 안 되고 거의 뭐 내본 적 거의 없었을 정도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분쟁 조정 위원회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분쟁을 심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도 저 끝에 보면 뭐 한다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한다? 둔다. 자, 둔다라고 해서 반드시 두어야 한다. 반드시 여기는 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둬라라고 정말 필수적인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별시나 광역시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실전 고려에서 여기도 조정위원회를 뭐 한다? 둘 수 있다. 뭐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 담당자는 주택임대재보호법 그 다음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거나 다른 지구의 업무를 겸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꼭 이렇게 뭐 숫자 같은 거 나오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그 다음에 11명 이런 것들은 정책심의위원회 쪽입니다. 여기 이제 5명 이렇게 나갑니다. 5명에서 30명으로 상당히 좀 인원은 여기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기는 그냥 자, 5번은 맞았고 그래서 이제 4번 요 4번이 바로 이제 숫자가 약간 잘못됐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가 저 정도를 한 문제로 내진 않을 겁니다. 한 질문도 조금 나오긴 좀 어려운데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이제 포상금. 우리 포상금도 뭐 반드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 정도가 꼭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는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0만원. 저번주에도 이제 조금 나왔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봐줄 수 있나. 그 다음에 공동이었을 때, 접수였을 때, 어떻게 받나.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포상금 주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혐의, 무죄. 이런 것들은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저렇게 많이 나왔었고, 제목 저제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어렵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포상금 한 건당 금액 이하 나오면 안 됩니다. 자, 50만 원으로 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그렇죠? 답은 맞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이번에 저기 협회가 보조한대요. 아주 엉뚱한 소리 났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맞았습니다.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지 협회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지방도 안 돼.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X 공인중개사 협회가 IX입니다. 협회 그냥 우리 단체인데 협회는 다른 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이상하죠. 그입니다. 국장 여기에 끼이냐 그입니다.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거짓으로 나올 겁니다. 무거운 양도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 한자를 자 이미 저기 국장에서 틀렸지 뒤에는 맞아요. 한자를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맨날 저렇게 입자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누가 요. 자, 시군구 등록관청. 등록관청입니다. 시도 그래도 있습니다. 국장 말고 등록관청. 등록관청 시군구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X 포상금 누가 주게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종시를 쳐들어갈 거냐고. 저거 한정지산자 그럴 겁니다. 남진 4번 자, 포상금 지급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국장도 또 이상하고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30일이라고도 안 했을 건데 입니다. 그죠? 1월 그래야 됩니다. 자, 30일하고 1개월은 다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센다는 게 아니라 1월 짧은 분이나 짧은 데 2월 같으면 그죠? 28일 걸렸어도 29일 걸렸어도 1개월 만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31일 그래도 1개월 만에 준다고 얘기합니다.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여기는 30일만 틀린 게 아니라 국장도 틀렸다 그런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누구? 등록관청은 그래야 되고 1개월 그래야 된다. 1개월 얘기합니다. 1개월 그래야지 30일이라고 하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재 5번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접수 1번 타자 아니면 2번 타자 9시 6시 막 슬라이딩하는 모습도 생각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런 거 막 실시 쪼개면서 막 문제 풀어야 됩니다. 막 그죠? 걘 또 막 이상 쓰고 있으면 저것도 못 푸는가 봐. 안 풀리나 봐. 자, 옆에서 이제 보면은 자, 감독관들은 다 안 돼요. 막 이상만 쓰고 있으면 저거 이제 내년도에 또 오겠네 막 이럽니다. 근데 막 웃고 이제 푸시면은 잘 풀리나 봐. 이럽니다. 자 14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번 이상하죠. 보실까요? 접수. 근데 배분.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했구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접수죠. 1번 타자, 2번 타자 쭉 줄번호 섰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갑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접수됐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균등이 아닐 건데요. 뭐라고요? 1번 타자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그 사람한테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그때가 균등이라는 겁니다. 5번도 X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재 뭐 14번은 그냥 뭐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 결산 수업 등 이런 걸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계속 볼 때마다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6422개입니다. 뭐 1번 바로 봐도 그냥 반드시니까 1번은 바로 이상하잖아. 뭐 쌍욕을 날리면서 그런 것들은 저기 독점이 있었을 겁니다. 자, 14번 보실까요? 정말 이런 것들이 딱 알면 답을 딱 알면은 바로 1번이요. 정말 10초면 답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그러면 상대적이나 업무정지를 고르래. 가끔씩은 육사위도 없고요. 업무정지 쪽에서 가볍게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럽니다. 금방 표가 나기는 해서 잘 안 내는데. 근데 아닌 거니까 1번 볼까요? 괜히 문장만 끼죠. 개혁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단체 1호를 영업하지 맙시다. 구성원이 개혁공사가 독점 규제이면 이런 문제는 아예 안 틀리고요. 질문 자체는. 그리고 독점 거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웬만하면 정말 다 걸린다고 했습니다. 2년 그랬으니까. 그리고 2회 이상 받은 경우 여기가 반드십니까? 아니죠. 요거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자,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그죠? 2회니까 할 수 있다.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의 처분을 받으면 이렇게 나오면 업무정지가 맞을 겁니다. 요거는 상대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이제 사를 빼버리고 해산 청문 안 해도 된다네. 그거네. 법인인 개업공사 법인이 중개업자인 바람의 법인이 지금 이제 개업이고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얘는 절대적 맞쪽입니다. 청문도 안 하고 등록주소에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양도 되어 정량인데 양도를 이렇게 꼭 안 써주고 앞에만 써주고 시험장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개업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중견물 했을 때 이게 이제 양도죠. 상호 써봐라 양도. 요 세 번째도 맞아요. 절대죠. 그 다음 이제 4번에는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여기도 이제 이중소속 소등의 소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거치는 거 4번도 절대죠. 그리고 업무 정지만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막 저기 거의 3명의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섞어져 있으면 아니면 횟수가 4번이거나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대적이니까 우리 5번 같은 거 이거 바꿔서 자주 내봤는데 5번은 맞았네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맞죠. 그 다음 또다시 또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는 뭐 한다? 등록 주소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나 그리고 자격취소는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됩니다. 취소가 조금 더 자주 나오기는 해도 자격정지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거. 자, 15번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문제 몇 개만 딱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 다 걸립니다. 그리고 1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고자질하고 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등록관청 못 때리잖아요. 시도지사가 자격증 준 거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몫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소인에서 7개 소인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금지단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주체 없이 맞습니다.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또 국장 그러면 안 되고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이런 문제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가요. 근데 정진된 무슨 청문 들어보겠다 그런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건데입니다. 이것도 심하게는 안 바꿔보면 괜찮습니다. 시도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를 하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이다 아니다. 청문이라는 뭐 의견 제출. 요거 의견 제출이라고 합니다. 자, 심하게는 안 내요. 근데 절차가 의견 제출 취소거든요. 취소가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 예? 그죠. 의견 제출. 의견 제출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입니다. 나도 할 말 없어. 의견 제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 잠시 놀지. 이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격정지는 청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할 때. 취소할 때가 청문. 아주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과태료도 의견 제출. 계획입니다. 들어본다는 청문서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제재가 이상해. 청문이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하여튼 요거 이제 국장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조금 너무 오래서 쉬웠는데, 요걸 잘 보셨나? 교부하고 사무소가 달라. 그럼 누가 이제 청문하나, 누가 취소하나, 이건 꼭 낸다는 겁니다. 꼭 이제 답 같은 거, 틀린 거 하면은 요 놈이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교부는 세종시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지 처분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처분하나 그입니다. 왜 그랬니라고 그죠. 교부입니다. 가까우면 들어만 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 소리였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교부. 자, 이런 거 정말 딱 요대로. 요 3번 같은 것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교부. 저 사무소는 왜 그랬니? 물어봐. 겨우는 셈입니다. 가까우니까. 그입니다. 남지. 자, 4번 해볼까요? 시도자는 공인중개사. 요런 문제 아주 괜찮고요. 자격 정지 처분을 하면 오일이 틀렸다는 거 아니고 정지도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방네 얘 자격증 어쨌대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보고하는 거 맞는데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취소입니다. 4번 같은 거 아주 잘 만들어놨고 꼭 바꿔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도 보실까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금 정지라고요.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자격증 이렇게 내면은 저거 한정 취소한 자도 그럴 겁니다. 비 올 때 가면 또 날구지한다고 그럴 겁니다. 얼마나 태풍이 많이 올라고 또 저런데 그럴 겁니다.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지금 정지라고 있는데 교부는 맞기는 맞아. 시도지사한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입니다. 언제? 취소. 그렇죠. 자격 취소.
취소 때 반납하지 조금 무농도한 소리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16번은 이런 문제 정말 안 남았으면 좋겠다 할 건데 또 그럼 이제 안 내준다고 저 안 내는 게 아니라 딱 이런 문제 또 내주니까 바로 이제 16번에 업무정지 저 업무정지가 이제 별표 다 아주 다양해요. 근데 요거 꼭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표 별도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꼭 박스를 다섯 개씩이나 줍니다. 별표 별도표가 있는데 별표 1개월도 있고 그입니다. 제일 가벼운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리고 원래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안 깎아줘 해가지고 6월 6월 이렇게 다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은 4개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그리고 큰 건 또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인 했을 겁니다. 자, 거인 그리고 세 명입니다. 거인 세 명이 뭐 하는데 결전.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을 때 결전 하면서 이제 싸운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감의 뭐 상감의 신하들하고 내기했었다. 그다음에 상감이 확인해보고 확인에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확인은 그렇게 안 크게입니다. 확인해보고 거래를 거리계약서 거짓만 이미 저기 등록 취소니까 자 거리계약서는 예, 거짓은 아닐 거고요. 이것도 두 개 작성교부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과 그 다음에 거래를 뭐 했다 독점했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여기 업무정지 근데 지금 업무정지 내용들 요거 별표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업무정지 사유로 물어보는 거는 아니야. 나 업무정지가 아닌 것을 이러면 더 쉬울 건데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지 근데 요거 이제 두 개가 자, 그거 있는데,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근데 요거 별표로 3개월로 깎아줄까요? 2개월로 깎아줄까요? 안 깎아, 6월. 자, 거짓으로. 그러면 수많은 사람, 거의 우리 거래정보망을 다 보고 있어요. 거기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혼란을 얼마나 초래하겠냐고. 깎아 죽었냐고. 너 같으면 깎아 죽었니? 게임이다. 말이 안 될 겁니다. 거래사실 공개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여기는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요. 이제 같은 혼란인데 거래사실을, 게임이다. 거래사실을. 누구한테? 자, 거래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렇게 사업자에게. 한 조문에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거 얼마일까요? 요거는 크게는 안 때립니다. 요거는 3월. 여러분 3월입니다. 3월. 하여튼 저런 거짓은 꼭 4번만 아니까요. 하여튼 거짓은 6월. 그리고 여기도 혼란 초래인데 요거는 심한 혼란 초래는 아니니까 거래사실을 깜빡해서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6개월은 아니고 3개월입니다. 인장. 인장 그렇게 안 큽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속도 자격증 이제 3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뭐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인장 사용을 했을 때 너거는 업무정지 몇 개월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시켜줘. 3개월 이렇게 많이 심하게는 안 됩니다. 3월 이러면 3월이지 6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세 번 업무정지 과태료 막 밥 먹듯이 게임이다. 들이대 게임이다. 3회 게임이다. 뚜껑 열렸겠다. 최근 1년 이내 계속 때려봐 때려봐 약 올리는데 시장님 가만 두었니 게임이다. 깎아주었니 3개월로 1개월로 깎아주었니 다 때려야지 게임이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뭐하고 업무정지 이렇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자 섞었습니다. 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또다시 아주 상습법입니다. 저러니까 세 번입니다. 또다시 과태료 근데 여기 반드시 과태료만 과태료 나와야 됩니다.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면 정량률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지금 1년 이내에 짧게 업무정지 과태료 막 세 번씩이나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별표 몇 개월일까요? 6월 요걸 뭐 짧게 깎아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3개월이겠다 6개월이겠다 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하시는 지금은 기억이냐 니언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딱 하나 모르면 문제는 풀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명령입니다. 자, 해석으로만 가는가 명령 규정. 자, 명령 규정에 자, 명령 규정에 위반했을 때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별표 1개월이다. 그 이제 요거 1개월입니다. 해석으로만 가니까 1월. 그리고 아주 심할 때나 조금 물어보지. 그리고 거의 시험 문제로 이건 잘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보증 설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하여야 한다. 상호 변경 등. 기재상 변경 이런 것들입니다. 결격 사유 있는 계속 두고 있네. 결격 사유 있는 그다음에 고용인을 둔 경우인데 2월인데 해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고용인을 그다음에 둔 경우 이 둔 경우인데 얼마라고요? 1월이네 그죠? 요 6개월입니다. 2월 이내 조건 충족이
2월 이내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별표는 몇 개월일까요? 6월. 이걸 깎아줄까요? 6월. 이것도 계속 들이대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시험 문제가 전속중개계약서는 무슨 등록취소 아니요. 공개 안 했을 때가 등록취소입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안 커요. 3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안 써줬다는 수를 복잡하게 썼다고요.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교부 보존 작성이나 교부나 그 다음에 보존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년입니다. 보존기간 맨날 나와.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별표 몇 개월? 3개월. 이건 안 큽니다. 3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생각하면서 저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6월입니다. 이제 상대적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또 3개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절대적 아닙니다. 상대적인 등록 주소를, 그니까 요건 가지수로 13개에서 불치까지 하면 14개인데 여기가 11개가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해석으로 하게 되면 막 30개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엄청 많아. 겨누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등록 주소인데, 자, 그럼 이제 64부터, 자, 64부터 이제, 그리고 거금 공손까지 몇 개? 11개. 11개가 업무정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등록취소만 3년을 영업 못합니다. 근데 또 3개월 또 깎아줄까요? 못 깎아줘. 요거는 6월. 그러니까 이제 등록취소 안 내리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업무정지 몇 개월로 때린다고요? 별표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6개월. 6개월 맞이 생각할 거지 3개월로 일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불쌍한 표정에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안 그러면 3년을 때려버립니다. 조용히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도망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상 명령에 이건 해석이고 하얀 다이어트는 아니 된다. 이거는 감독상 명령 그리고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자료 제출하려니까 자료 제출 안 하고 막 기피 등을 하거나 보고 등을 안 했을 때 이런 게 바로 이제 감독상 명령 위반인데 협회는 500밖에 안 되는데 사업자도 요거는 3월로 이렇게 안 큽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작성 우리 사장님만 작성이나 교부나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성 교부 그 다음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3개월 그 다음에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관 자, 서명 및 그리고 날인을 요거 날인을 이제 여기다 또 떠는 그런지 보셔야 됩니다. 날인하지 않았을 때 동호 얼마다? 3월. 안 큽니다. 둘 다 3월.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제 서식만 다르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거래계약서 두 개 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작성 그다음에 교부 그다음에 보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여기도 서명 미일 거래계약서에다가 이름 쓰고 깜빡할 수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아까 이제 또는 해서 틀렸었던 거. 시험 문제 임 거래계약서도 확인 서명서 다 내봤습니다. 여기도 얼마다? 3월. 3월입니다. 근데 독점 규제는 이제 상당히 좀 많긴 합니다. 독점 규제 그리고 공정 거래에 관한 타자 독점 규제를 위반해서 시정 조치나 하겠다. 시정 조치나 361 이사였습니다. 네, 그건 아예 안 될 정도가 될 겁니다. 시정 조치나. 시정 조치나 꼭 이렇게 시정 조치나 그다음 이제 과징금 자 과징금에 요거 처분을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얼마다 여기도 예, 여기서 3개월 여기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냥 3월 그다음에 3월도 있고 6월도 있고 여기입니다. 시정 조치 과징금 아니면 시정 조치 과징금을 동시에 얻어맞았을 때 요거 이제 1호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1월 그다음 이제 2월인데 1월 2월인데 짝수로 2호 그리고 2호 뭐 4호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안 물어볼 겁니다. 뭐 부당한 경쟁을 제안했을 때 2호 4호 그다음 이제 2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졌을 건데 3 6 1 2 2 4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요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3호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3 6 그다음 1 2 2 4 그래서 이제 1호, 그 다음에 2호, 4호 짝수가 이렇게 묶여있고 두 개는 좀 가볍고 오게입니다. 내용도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머리에 이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그리고 4월 시정조치 과징금하고 아니면 시정조치 과징금 동시에 이렇게 받았을 때는 3호 한 번도 요거 자체는 아예 안 내봤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그냥 문제는 그냥 여기는 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다 맞았는데 시험장 가보면 저기 분명히 한 두 개는 틀려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기억년 뒤고 해서 이제 뭐가 맞았냐 아니면 틀린 것만 찾아봐라 이런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자, 1번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종 망에다가 여기 이제 거짓이죠.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거짓 보고 이제 얼마라는 거 생각나야죠. 3개월이냐? 그입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아까 거인 3명 할 때 첫 번째 몇 개월? 6월.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3개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확인 설명서다. 6개월 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도 3월 맞고, 이름 쓰고 도장과. 거리가서도 서명 및 날인은 몇 개월? 3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등록하지 않냐는 인장을 사용했을 때 몇 개월? 3월 맞았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이제 협회까지만 딱 마지막 보실까요? 협회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라고요? 300.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억해 놓고 몇 명이게.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 거기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몇 명, 광역시에서 몇 명, 경년, 디귿 그건 내봤습니다. 여기 이제 600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의결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를 받아요? 인가. 허가 신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등기. 뭐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왜 틀렸느냐? 임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야 성립해. 협의는 법인이요.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창립총회에서 이제 600일 건데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배. 서울만 들어와야 됩니다.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제주 때문에 특별자치도 세종시도 여기 있거든요. 특별자치시. 그다음 각각 얼마라고요? 20.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00이고 20이고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규정 있었다가 지금 있나 없나 이 법에 의하면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 서울에 두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번 바꿔놓고 시험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X 이런 문제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맞쪽입니다. 협회가 제일 잘하는 거 거래정보망 한방 이시영 씨 강구하는 그거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걸 또 저 지체 없이 대신에 7일 이렇게 내려놓고 왜 틀렸느냐. 그리고 자꾸 내봤습니다. 협회의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맞죠.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해라? 보고 해야 된다. 이제 국장도 어디 그냥 이상하죠. 뭐 등록관청. 시도지사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해야 된다? 맞아.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시간에 18번부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어렵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그리고 계속 한번 이제 문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